자, 그래서 지난번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 그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 특례까지 다 했나요? 지적 정리도 다 했죠? 여기까지 했죠? 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적 정리, 그다음에 중간에 등록상 정정이 껴 있어서 제가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에 나눠뒀던 자료 끝에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오늘 거 말고 종전 자료 맨 마지막에 지적 정리 절차, 지적 공부 등 정리 절차라고 나온 게 있죠?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었죠? 그거 부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지적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를 등록하는 거라 그랬죠? 토지를 등록한 것이다. 그러면 토지를 등록할 때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랬어요? 토지 등록 기본 단위를 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등록상을 유지 관리하는 그러한 사물을 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토지가 있다. 어떤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자,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 이것을 어디에 등록한다 했어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야.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 공부는 8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여기에 이 토지를 이거를 등록하는 거. 이게 뭐다? 지적이다. 토지를 등록한다. 요거를 우리가 지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이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등록할 때 1필지 단위로 등록했고 요한 필지 요건 1필 성립 요건 몇 가지가 있다 했지? 6가지. 지지지 죽소 등 이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예외가 양입지. 양입의 제한 사유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그럼 토지를 등록할 때 등록상이 무엇이냐? 무엇을 등록했죠?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했다.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여섯 가지.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렇게 여섯 가지. 소지지, 경좌면 이렇게 되고 암기하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했고 그 토지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등록상이라고 해서 주로 나오는 거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경계, 면적. 이게 해마다 단골로 네 문제씩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이라든가 또는 지목 결정 방법이라든가 또는 면적 결정 방법이라든가 경계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다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지적 공부의 등록상, 이 지적 공부 종류는 용어 정에서 공부했고 자, 여기에 등록상이 뭐냐?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지역공부 등록사항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항은 자 가시적 지역공부를 중심으로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공부의 공통된 게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적도에 지번을 등록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맞지. 모든 지역은 공통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공통사항이 많은 게 지난번에 뭐라 하겠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어디에 있다 했지? 도면에만 없다. 고장도 없다 했잖아.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어. 그럼 도면 빼고 다 있는 게 뭐다? 고유번호야.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있는 게 고유번호다. 고유번호의 구성은 총몇 자리? 19자릿수.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기억하고 있죠? 똑같이. 고유번호 하면 19자리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맨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로 소재를 나타내고 뒤에 8자리는 지번이다. 11번째 숫자 한 자리가 중요하다 했지? 그게 대장 표시, 대장을 구분하는 번호인데 1일 땐뭘 만든다고 했어? 토지대장과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요것까지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유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나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는 넓은 의미 대장, 광의 대장, 토지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까지 다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거 기억할 게 있다고 했어요. 토지 임야 대장, 협의 대장이라고 한 거, 거기에 기억할게요. 면적 첫째, 그 다음에 어떤 거? 토지 이동 사유,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요 정도 기억해야 돼요. 공유지연명법 무엇이 떠올려야 돼? 소유권 지분. 즉, 공유지라는 건한 필지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하나를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만 무엇이 특징이 나겠지? 지상에 뭐가 있다? 지상에 땅 위에 뭐가 있을 때?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있을 때 뭐가 만들어져?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는데, 대지권 등록부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부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소유권 지분은 다 있어. 그건 기본 들어가는 건데, 특이한 거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즉, 대지권 비율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분리처분할 수 없는 일체가 된 그 대지 사용권이 있어. 이걸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를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상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뭐냐 이걸 보라고, 건물 명칭. 몇 동 몇 호냐 이걸 보라고, 전유분 건물 표시. 이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는 거 세 가지. 네. 부호, 부호도, 좌표. 세 가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 도면은 전형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도면. 지적도 임야들 도면이라고 했어. 첫째 뭐가 떠올라야 된다? 경계. 도면의 전유물이 경계야. 딴 데는 없어. 경계. 경계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등록상에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지적에서 경계는 어디에 있다 했지? 도면 위에 있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도면 위에 있다. 도면상에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을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면의 전형적인 등록상을 물어보면 경계가 첫 번째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색인도.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 그 다음에 어떤 거? 지목을 약식 부호로 등록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건축물이 위치. 지적기준점 위치. 이런 것도 들어간다 했지? 건물이 명칭은 어디에? 명칭은 어디? 어디? 건물이 명칭. 대지권 등록부. 건축물이 위치는 어디라고? 도면. 그 두 가지 혼동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을 지적공부에서 공부했어. 기타 나머지도 있지만 요 등록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정리해 줬던 거예요. 자주 보셔야 돼. 문제 풀면서 확인을 자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이제 공부했고, 기타 지적공부 공개라든가 지적공부 복구 문제라든가 뭐 여러 부수적인 문제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공부하고 나서 이제 토지 이동 절차. 토지 이동이란 뭐라 했지? 이것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즉 소유자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토지 표시야.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어떻게 한다?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는 그런 용어를, 정확히 용어 정의를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에 가보면, 사유하면 일반 이동사. 일반 이동사유는 뭐가 있다? 신청 의무가 연결되어 있는 거. 몇 가지? 여섯 가지를 우리가 정리했던 거예요. 어떤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요 여섯 가지를 일반 이동사유라고 해서 이미 여러 차례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건 특수한 거. 이것은 신청 의무가 없어. 신청 의무 자체가 이게 없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정리했었죠.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축척 변경 절차가 조금 복잡했지. 축척 변경의 용어 정의에서 어떻게 했지?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축척 변경은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자 거기서 절차가 좀 복잡했지?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으라 그랬어?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이상이 동의. 축척 변경 의결.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절차적 요건이야. 그래서 이 승인이 떨어져야 이제 시행하는 거야.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이상 시행 공고. 공고한,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래서 요거 20일 이상 시행 공고.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 했잖아. 처음에. 그렇죠? 요런 것들을 제가 필기로 안 가져가지고 직접, 요건 잘 안 맞아가지고 저건. 직접 잡는 게 나아서.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 자 그럼 설치한 경계점 표지에 따라서 새로운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하여 토지 표시를 전부 새로 결정한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 변경을 새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때 지번 결정 앞에서 배웠지? 축척 변경 시 지번 결정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세 가지. 지, 축, 행 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 좌표면적 측량을 통해 다 새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 각 지변별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다. 정밀하게 측량해 보니까 면적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면적 차이에 따라 면적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변동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등록하면 늘어난 사람은 좋겠지만 줄어든 사람은 엄청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 돈으로 해결해줘라. 이걸 뭐라고 했어? 청산 절차를 거쳐라 했지. 청산을 하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청산금이라는 건 증감 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해야 청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라는 게 땅값은 어디에 그 공산품처럼 레테르가 붙어서 이거는 100만원짜리 이건 200만원짜리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을 결정 기준 시점은 언제라 했지?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누가 조사했어요? 지적 소관청이 조사했지. 뭐가 아니여.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서 어디에 제출했어? 축척 변경에 제출해주면 축척 변경 위에서 의결한다 했지. 그래서 결정권자는 위원회고 조사 주체는 소관청이며 기준일은 시행공고일.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기준이 언제냐? 시행공고일. 조사 누가 하느냐? 소관청. 결정을 누가 하느냐?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제곱 이상 가격이 결정되면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 가격 곱하니까 뭐가 나와? 청산금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 100만 원이다. 1제곱미터당.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은 3제곱미터만큼 늘어났어. 그럼 땅이 늘어났으니까 땅을 산 거고 같지. 그럼 얼마? 300만을 내야지. 을이라는 사람은 5제곱미터만큼 줄어들었어. 땅을 판 거고 같지. 그럼 얼마? 500만을 받아가야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습니다라고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청산금 공고. 며칠? 15일 이상 공고라 했지.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이상이었지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고한 날부터 빨리 돈을 내로 받아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정 통지를 해라. 납부고지 수정 통지. 납부란 건 늘어난 사람. 수령하라는 것은 줄어든 사람. 그렇죠? 납부 수정 통지 해보니까 고지서를 받아보니 불만이 생기 안 생겨? 생기는 사람이 나오죠. 나는 땅이 줄었다 해서 엄청난 기대하고 있는데 겨우 300만 원 받아가. 뭐 이런 사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난 금액에 만족 못합니다. 뭐 해야 돼? 이의신청. 이의신청 어디에 돼? 어디다? 소관청에. 며칠 내에? 일견의 소관청에 이의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소관청은 결정을 못해.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의결해.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 의결하면 무조건 돼요. 위원회에서 의결은 무조건 돼.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건 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이의신청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이제 낼 사람 내고 받아갈 사람 받아가면 되죠. 내고 받아가는 전부 다 어떻게? 6개월로 통일했다. 납부 6개월. 지급 6개월 통일했어. 기산일연제 납부는. 언제부터? 고지 받은 날. 지금은 언제부터? 통지 한 날부터라고 했지. 통지도 받은 날이야. 통지 한 날이야. 기준이 다르다겠죠. 자, 다 했더니 차액이 생겨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있어. 차액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부담으로 결정해라. 남았으면 지자체의 수입이야. 부족하면 지가 채워내야 돼. 이런 얘기야. 남았다 해서 돌려주지도 않고 부족하다 추가로 또 내라. 이걸 못한단 말이야. 알았죠? 이런 내용이 뭐다? 청산 절차.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즉시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라. 그럼 공고한 날에 무엇이 있는 걸 본다? 토지 이동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 이걸 뭐라고 해서? 축척 변경 절차.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정리한 걸 아직 들어오셔서 복습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조금씩 늦으니까 학생을 자꾸 조금씩 늦게 옵니다. 괜찮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생각해. 느긋하게. 너무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강박관념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좀 느긋하게. 이제 이 공부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시험 공부기 때문에 뭐 너무 막 그냥 그 긴장도가 너무 높아도 한 1년 견디기 어렵지 않아. 조금씩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그 축척 변경 절차가 지적에서는 좀 제일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표로 정리해줬으니까 그걸 자주 보면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토지 이동이 생겼다면 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러면 기존에 등록했던 내용에 어떤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적공부 등록된 내용이 변동이 생겼으니까 다시 정리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정리. 지적공부 정리를 줄여서 그냥 지적정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적정리 해야 되는데 지적정리 하려면 토지 이동이라는 게 어떤 거? 토지 표시에 문제 생겼잖아.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라 했죠? 그럼 이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변화가 생겼으니까 지적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정리할 때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들어야 돼. 이것을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지적공부에는 토지 표시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소유자 표시도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 그럼 소유자 표시는 자 참고로 이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 했지? 등기부라 했잖아. 그러면 첫째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건 언제 만들어집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건물 신축했어? 그러면 다 준공이 떨어지면 사용승인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뭐래 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자가 신청하면 소유권 증명서가 뭐야? 대장 등본이야. 건축물 대장 등본. 대장 등본의 소유권을 증명했기 때문에 등기부를 만들어줘.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부가 개설되는 거야. 그러면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공시 방법 이원화된 게 딱 나타나지. 그러면 소유자를 판단 기준 어디라고? 이건 등기부다. 이 대장 지적 공부가 아니고 등기부야. 요 등기부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최초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 없으니까 소유자를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해 줬지만 한번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이 생기려면 반드시 어디에서 변동이 생겨야 된다? 등기부에서 변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 권리 변동은 민법 186조 전형적인 거 법률 행위. 물론 상속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법률 행위든 법률 규정이든 등기법상 변동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 변동이니까. 그럼 우리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했고 등기법 6조 2항에 가보니까 자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생긴다 했잖아. 그러면 자 소유자가 변동 예를 A 소유 부동산이 토지가 B로 바뀐다. 그럼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등기부는 바뀌었는데 지적공부 중 대장은 안 바뀌었지? 그러면 등기 끝나면 등기법상 어떻게 돼요? 대장소관청으로 뭐한다?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돼 있어. 등기가 끝났다. 권리 변동이 생겼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주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면 이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를 변경 등록할 때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유자는 1차적으로 등기부에서 변동이 생기고 이 지적공부 대장을 정리하면 다 마무리가 끝났는데 토지 표시사항은 어디가 기준이다?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적공부 즉 대장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뭐하고 안 맞아? 등기 여부하고 안 맞아버려. 곧바로 대장을 변동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절차가 등기 촉탁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절차가 뭐다? 등기 촉탁이다. 그러면 등기 촉탁이란 말은 여러분 절차의 개시에서 등기법상 촉탁 등기라는 게 뭐라고 했어? 등기는 여러분이 가면 촉탁한다는 말 안 쓴다 했지? 절차의 개시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잖아.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의 절차 개신다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야. 근데 신청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일 땐 용어를 뭐라고 쓴다?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등기를 촉탁한다는 것은 대장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이 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즉 국가 등기 해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부연하면은 무엇을 토지 표시상 이게 사실관계 토지 표시지 이걸 어떻게 대장 지적공부 중 대장에 등록된 토지 표시상과 무슨 소리예요? 아 소방정 예 네. 화재 난 줄 알고 또 등기부상 토지 표시를 일치시켜 자 토지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관이 어떻게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등기를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이원적 공시 방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은 지적공부 중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등기가 만들어진다 했죠. 여기 등기부가 있다. 이렇게 나눠진 것을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 이원화했다 했잖아.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고 토지등기부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대장 지적공부 중 대장에도 사실관계인 토지표시가 등록 여기 선등록이라고 하지. 먼저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 소유자가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 표제부에도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뭐가 돼서 등기가 돼 있지. 그래서 선등록 후 등기 절차로 이행되고 양자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즉 대장상 토지 표시나 등기부상 토지 표시 일치해야 되고 대장상 소유자나 등기부상 소유자는 일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토지 이동을 통해 이쪽을 바꿔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토지를 종촌동에 있는 100번지 토지를 등록했는데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예를 들어서 종촌동에 토지야. 이 토지를 지적공부 중에서 토지 분할했다. 분할. 잘랐어. 절반. 반으로 잘랐어. 그러면 100번지는 250 줄어들었단 말이야.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놨어. 100번지 토지. 그럼 여기. 여기는 처음에 100제곱미터 일치하고 있다가 어디? 대장을 정리했단 말이야. 어떻게? 250 분할됐으니까 200 정리했어. 그럼 즉시 안 맞는 거예요. 왜? 공시방법 이원화됐으니까. 알았어요? 그럼 등기부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누가 해준다고? 국가가 내가 등기해줄게 이런 얘기야 이거는. 토지 국가 관리해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시장 등이 등기해줄게. 그럼 등기 신청을 소관청 했단 말이야 여기서 시장이.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걸 접수해서 등기 다 끝나겠지. 여기를 바꿔준다. 아 그래? 분할했구나. 그래. 250으로 바꿔놨어. 그럼 다시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등기소는 등기 끝났으면 가만히 있나? 아니 등기 끝나면 등기소 가만히 있다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돼. 그 등기 끝났어라고 알려줘. 누구한테 알려줘? 아, 또 여러분 내 강의를 안 들었어. 자 물건 샀습니다. 물건 샀어. 영수증 누구한테 준다 그랬지? 그렇지. 여기 등기 신청한 사람한테 등기 완료 끝났다고 알려준다니까 등기 완료 통지. 등기소는 개념이 명확해요. 신청 접수 딱 하고 접수 번호가 딱 부여돼. 접수 번호에 따라 순위가 바뀌면 나중에 권리에 큰 영향을 미쳐. 똑같은 저당권 설정하는 데도 같은 부동산에 세 건이 들어갔어. 접수 번호를 다르게 바르면 어떻게 돼? 순서가 달라져. 먼저 받은 사람, 먼저 한 사람이 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들어가면 밑에 접수한 사람은 건더기도 없어 아무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접수 번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등기 끝났다 그럼 반드시 신청했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등기 된 거야 안 된 거야 모르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반드시 알려줘.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줘. 등기 완료 통지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신청한 사람한테 해야지. 신청은 갑인데 을한테 등기 끝났다 알려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누가 등기 신청했어? 당연히 소관청이 신청했으니까 촉탁이라는 건 얘가 있단 말. 그럼 여기서 등기 끝났다 알려줘. 등기 완료 통지를. 알았어요? 그럼 소관청에서는 항상 소관청, 시장군수청장 같은 관공서들은 문서가 오면 뭐 해야 돼? 접수래. 무조건 접수, 수발부가 있어서 문서가 딱 접수돼 버려요. 기록이 남는단 말이야, 접수가. 그러면 여기서 등기가 끝났다 알려주면 이 사람은 등기 끝난지 알았지. 근데 누가 모른다는 거야? 여기 소유자가 모르는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이걸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등기 촉탁이 되고 나서 다 등기가 끝났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이 내용을 알려줘라. 소유자 통지. 왜 알려준다 했지 소유자한테? 알려준 이유 왜 알려줘? 뭐 이렇게 궁금해. 모르니까 알려주지. 알면 알려줘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원리만 이해하면 끝난다니까. 소유자한테 알려줘. 왜 알려준다고? 모르니까. 왜 몰라? 본인이 신청 안 해서. 누가 신청했어? 시장이 해줬잖아. 소관청이. 아 어려워 이게? 그러면 자 여기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 며칠 내에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 며칠? 15일 이내에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즉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밖에 안 들어가 등기부에는 경계나 좌표효과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면적 변동 없이 경계 위치만 바뀌었다. 위치정정이라고 있지. 경계정 차이가 있다 그치? 그건 등기부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지적공부 정리하면 끝난 거야. 이때 며칠 내? 7일. 그렇지. 15일 7일 기억하라고 했잖아. 15일 7일.
통지, 다음 종 통지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어떻게 찾아요? 통지하는 건 소유자 모르는 거. 통지하지 않는 건 언제요? 소유자 아는 거. 왜 알아? 지가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소유자 신청한 경우 찾으면 정답이지. 이걸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걸 전부 다 암기할 필요가 뭐 있어? 한 10가지 어떻게 암기해?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읽어보면 대충 알지. 그래서 굳이 이런 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차로 가고 소유자를 통지하려고 했더니 소유자 주소, 거수를 몰라. 등기부 나타난 주소를 얘기했더니 안 살아.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찾아야 돼? 아니지. 어떻게 하겠어? 일가신문이나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한다 했잖아. 이런 절차.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촉탁 해마다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 등기촉탁 하는데 촉탁하지 않는 거 전형적으로 어떤 거? 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사용 유일하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왜? 일치켜놓을 등기부가 없습니다. 신규 등록 시 처음으로 바닥만 땅이 생겼어.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까? 없어. 뭐 선 먼저 등록해서 대장을 만들고 후 등기 절차 넘어가는데 지금 요걸 애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지겠어? 안 되지. 그래서 신규 등록 시는 등기부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린다 했잖아. 그래서 아기가 출생했다.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출생신고한다. 맞아 틀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소리라는 거야. 주민등록 등본은 출생신고를 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신규등록 시 등기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신규등록 시 등기부란 말이 언급됐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등기촉탁사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암기할 게 뭐 있어. 그냥 아 토지를 등록하고 변동이 생겼으면 그걸 상을 반영해서 지적부 정리해주고 등기부 정리해주고 소유자한테 알려준다. 이게 끝이야 지적. 어렵습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이 흐름을 파악하고 그 줄거리를 파악하고 조금 세부적인 거 몇 개 정도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면 지적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 암기 막 하려면 엄청 힘들어. 그냥 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뜻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아시고 이제 이건 복습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토지를 처음에 여기 등록할 때 등록할 때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경계라든가 좌표라든가 면적 이 세 가지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여기 토지 이동이 있어도 토지 이동 있을 때도 자, 이런 신규 등록할 때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해야지. 등록 전환 시 청량해야 되지. 분할 시 청량해야 되지. 그 다음 등록 말소 일부가 받아 들어가면 지적 측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요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경우도 측량해야 돼. 이탈 측량 무슨 측량하겠지? 세 가지 세트면 다 까먹었지 또.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그 다음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게 지적 측량 하나야. 그 다음에 뭘 만든다 했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게 세 가지 세트로 따라 나온다 했잖아.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 처음에 등록할 때 지적 측량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있을 때도 측량 절차가 따라 나옵니다.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 지적 공부 복구할 때 멸실돼서 복구할 때도 지적 공부 자체 없거나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맨 땅 헤딩하기 측량을 하겠지. 그러면 이런 걸 다 바라온다. 지적 측량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지적 측량 지난번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히 요걸 조금 벗어나서 측량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를 받는다 했잖아. 그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복습한 거야. 또 오래돼가지고 어느 정도 다 기억났어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지적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은 54페이지 나온 거고 오늘 나눠준 프린트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우선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적 측량에 관한 거 제가 나왔던 자료를 기억하는 분들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지적 측량이란 측량 개념 관련해서 측량 개념 절차 그 다음에 적부심사 이 세 가지만 끝나는 겁니다. 지적 측량 뭐라 그랬지? 토지를 다시 복습. 토지를 한 필지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어디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지적 공부에 여기다 토지를 등록하려면, 자, 토지를 여기다 등록하려면 어떤 걸 등록한다 했지? 토지 표시상.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뭐, 몇 가지? 여섯 가지. 자, 이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 중에 소재, 지번, 지목은 이건 측량과 관련이 없어. 그러나 경계, 좌표, 면적은 이건 재봐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경계, 좌표, 면적을 결정하려니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여기에 지적 측량을 시작해야겠다. 재봐야 되겠다. 지적. 이게 측량이란.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재봐야 한다. 그런데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이 경계와 좌표값. 경계는 뭐야? 경계점 간을 직선 연계한 선이요. 좌표란 건 용어정에서 이번엔 사라졌지만 옛날에 있었어. 평면, 직각, 종인, 선, 수치라 해서 숫자예요, 숫자. 이거를 지상에, 땅 위에, 이걸 땅 위에, 이 지상에 표시한다. 이 지상에 다시 복원시킨다. 경계는 선이잖아. 땅 위에 선이 저 있어, 안 거져 있어? 어떤 사람, 내 경계는 땅에 금을 걸어놨어요. 아, 피 한 번 안 없어. 어디 갔어? 모르지. 누가 밟고 지나갔네? 없어졌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선을 걸어봐요. 의미도 없고, 선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야. 담장이나 뚝이나 펜스 같은 것도 지적에서 경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경계점과를 직선형의 선이 경계. 이 경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에? 지적 공부인 도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옆 토지 소유자 분쟁이 생겼어. 여긴 내 땅인데 왜 네가 쓰냐? 접수하면 아니야, 내 땅에 서로 싸우고 있어. 싸우면 어떻게 해결돼야 돼? 경계를 확인해 봐야 돼. 그럼 경계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경계 국정주의에 따라 국가 결정, 국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디? 도면에. 그러면 도면에 등등 경계를 땅에다가 복원시켜 봐야 돼. 그때 뭐 한다? 측량해야 돼. 이 복원시킬 목적으로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적 측량을 용어정일 때 뭐라 그랬어? 용어정에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지적 측량 총 몇 가지? 1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적 측량은 자, 요 측량의 기본 개념만 알아도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절반은 다 맞아. 개념만 알아도. 알았어요? 자, 보세요. 등록할 때 누가 측량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합니다. 여러분, 지적 측량 수행자는 한국 국토정보공사 측량 수행자. 수행자가 실시한다. 한국 국토정보공사나 또는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측량해.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국가 자체는 아니잖아. 국가에서 이걸 우임받아 처리한 사람이란 말이야. 공공기관이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 측량해서 뭘 결정한다? 측량 성과, 결과물이 나와. 측량 결과물, 성과. 이 측량 성과를 국가적인 지적 공부에 여기다 등록하려면 이 성과를 그냥 하지 않아. 너들이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바로 검사한다.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을 통해서 정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 검사했더니 이게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확하냐 봤더니 정확한 경우는 국가가 여기다 등록해 주고 정확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자, 대부분은 토지를 여기 등록하는 측량이 대부분이에요. 지적공부 등록하는 게. 그래서 어떤 거 신규 등록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임야 대장 등록지를 토지 대장 등록지로 옮겨 등록하잖아. 그 다음에 분할 측량.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가면 일부가 말소, 등록 말소 측량. 합병과 지목병이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여기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복구할 때 뭐가 나온다 했지? 복구 측량. 여덟 개가 또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대부분 이쪽 등록하는 쪽으로 하지만 지상에 이쪽 복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뭐냐? 경계 복원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란 뭐라 했지? 현황 측량은 지상 건축물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 측량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복현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복현 이것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등록할 때는 검사를 했어. 이걸 등록한 대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복현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겠지. 그럼 여기서 또 나와.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검사할 때 하는 검사 측량. 그러면 검사는 왜 한다겠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한다겠지? 그러면 수행자는 국가가 이걸 너희들이 전문가로서 맡아서 맡겨준 거야. 그럼 수행자 뭐 네가 검사도 해?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수행자 할 수 없는 측량 뭐냐? 검사 측량 못한다. 기본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수행자가 못하는 거. 수행자는 할 수 없는 측량. 첫째 검사 측량 못한다겠지. 그리고 지적 재조사 측량. 재검은 못한다는 거야. 지적 재조사 측량을 이거 뭐야? 토지 지적 불부합지를 국가 전부 다 새롭게 조사해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의뢰를 못한다는 것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재검은 수행자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한번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은 지적재조사 측량이고 수행자는 원래 못하는 건 검사 측량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다음 중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복현. 경계본 측량은 경계 분쟁이 생기거나 매매를 위해서 필요할 때 지상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보는 거예요. 이게. 현황 측량 뭐라 했지?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 비교해서 표시한 측량을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지상에 복원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다음 중 검사 측량이 대상이 아닌 측량을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지문에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수행자 할 수 없는 측량보다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몇 개가 나왔어요? 지적 측량이. 여기서 홍계. 지적 측량 이제 요 개념을 알고 나니까 아, 대상 이건 뭐야? 측량 대상, 지적 측량 종류 총 13가지라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신규 등록 기준 7가지 한번 씩 보세요.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요거는 뭐 말고 앞에 뭐가 있어? 복구 측량 하나 있었지. 복구. 저 지적 멸실 됐을 때 하는 복구 측량. 위권 시험에 좀 잘 안 나오지만 밑에 게 잘 나와. 여섯 가지. 이게 뭐야? 자, 지적 확정 측량. 이게 언제? 도시 개발 사업 환경. 그다음에 요거 경계본 측량. 그다음에 어떤 거? 요거 지적 현황 측량.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이거 검사 측량. 그다음에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어? 지적 재조사 측량하고 또 뭐가 있다?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라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야. 지적 기준점이 몇 개 있다 해서?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땅에 가면, 토지에 가면 이런 도근점 이런 게 많이 설치됐다 했지? 500원짜리 코역에 써가지고 이렇게 딱 박혀있어, 땅에. 여러분 도로 가보면 많이 보여요. 특히 이런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정밀 측량 해놔가지고 이 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눈에 확 띌 거예요. 아무리 눈이 나빠 그 정도는 보여요. 그래서 큼직 500원짜리보다 동전이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 딱 박아놓고 지적 도근점에서 이렇게 딱 박아놓은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인데 이걸 설치하려면 측량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 측량 내지 기초 측량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정밀한 방법이래요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총 이렇게 몇 개가 13개 나왔잖아. 3, 4, 5, 6, 7까지 해서 총 이렇게 이게 지적 측량 종류야.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작년 문제 봅시다. 오늘 나온 프린트물 기출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1번 보세요. 오늘 나온 기출 문제 자 보면 자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지금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어. 30회 작년 문제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야? 신규 등록 측량 지적 측량에 들어간다 그랬지. 그렇지. 그 다음에 소관청의 지적 공고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야?
복구, 측량, 지적징계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디귿번 지적재주세관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주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어 측량 필요했을 때 이게 뭐야? 지적재주사 측량.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 신청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뭐야? 등록 말소 측량. 다 지적 측량이네. 그럼 전부 다 하지 뭐. 그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 지적 측량 13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내용들이야 그냥. 여기에 뭐 아닌 것 중에 뭐 찾으라면 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측량했다. 이런 건 토지를 국가 등록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 지적측량 아니지.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이거 복습한 거야. 시간이 좀 쉬다 할 시간이 됐어. 그래서 조금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억울하겠지만 복습을 해서 복습. 자, 이해가 돼야 돼, 이해. 마감 결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어거지로 넣으려면 그냥 아,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 조금씩 터치만 하면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절차와 오늘 지적 측량 적부심사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